흑해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현충일 하루 또 쉬었고요 오늘 또 한 주에 마무리 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죠 자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전일은 휴일이었는데 해외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상승 하면서 괜찮은 반등 강하게 반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71% 하락 상승 나스닥 0.53% 상승 반도체 지수 1.34% 상승 그러나 독일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유럽은 약간 혼조세입니다 자 미국이 멕시코와의 관세 부과 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하겠다 했는데 멕시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세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그래도 좋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ECB 드라기 총재가 금리 동결 이 스탠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져갈 생각이다 라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유럽이 조금 혼조세였던 것은 이태리 자동차 기업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르노가 프랑스죠 합병 추진 중이었는데요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르노 자동차는 6.41% 정도 하락했고 그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된 겁니까 유럽은 약간 혼조세입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반등 나오고 조정 받을 정도에서 적당히 조정 받고 있으니까 자 미국은 강한 여기 240일과 120일의 저항권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든 구간인데 스트레이트로 3일 연속적으로 강하게 돌파 놓으면서 다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잠깐만요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었나 자 약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0.11%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것이 로딩이 안 돼 있었네요 자 그리고 전일은 야간 선물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이고 0.6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시효과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촉각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이곳에 다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대부분 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중국이 또 액션 취했습니다 무슨 액션 취했는가 하면요 러시아와 5G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0.11% 야간 선물 시장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1800 계약 정도 매도하고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향권이 접어들었습니다 선물 옵션 상황 잘 보셔야 되겠고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침에 그래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잠깐 한번 체크하자면요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하게 한 3일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한 0.5% 정도 하락만 이상 나오지 않으면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5일날 5G 산업 공동 진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꾸 제재하고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먼저 우선시하고 해라는 부분 이런 거 별로고 사드 배치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다 하면서
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강한 일변도로 나가기 조금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보는데요.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3,25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이거 제대로 중국에서 해법 안 내놓으면 부과하겠다 하는 초강수로 일단 맞대응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게 맞서서 하나씩 하나씩 카드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시장 잠깐 한번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갭 상승으로 20일 저항을 강하게 뛰어넘은 것은 좋으나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하게 마감했고요.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했고 20일 위에 올라타 있는데 자, 코스피는 20일 위에는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안 좋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리는 갭 상승 위에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코스피 상황은 좀 상당히 좀 아쉽고요. 자, 외국인이 한 3일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들어오다가 이틀 정도 또좀 주춤하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관이 좀 받아줘서 다행인데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해주니 안 밀리고 잘 간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닥터K에게 넌뭘 가지고 하나 정도만 네가 볼수 있는 걸 취하라면 저는 단연코 외국인 수급 상황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코스닥은 들어와 주니까 잘 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외국인이 좀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쭉 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한 개만 더 추가하라면 뭐다?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예요. 주식 생초보 탈출 팁10 아닙니까? 자, 6천 계약 정도를 매도 때려버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선물 옵션하고 많이 유관관계 있어요. 자, 개인이 콜 옵션 좀 두르고 하니까 추가 상승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거고요. 왜? 개인이 상승에 베팅엔 콜 옵션 샀는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관 외국인이 돈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 인근에 왔기 때문에 옵션 상황하고도 연관성 아주 밀접한 관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옵션 그냥 몰라서는 안 된다. 너무 깊은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만 시장 판단할 때 필요한 정도는 닥터 K가 주식 기초 강의에 다 올려놨으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 좀 하자 했는데 공부하고 댓글 달자는데 댓글 다는 분한세 분, 네분 정도밖에 없어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니까 더 안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 좀 하면 여러분 좋지 저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를 좀 했으면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포트폴리오 앤드 추천주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불을 뿜었습니다. 자, 대림산업 꼭대기입니다. 3분의 한 2.5 정도 팔았어요. 거의 다 팔았습니다. 10만 원 초반에 사서 15% 이상 수익 났고요. 거의 다 챙겼습니다. 목표치 얼만큼 왔거든요. 자, 기관에는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상관없고 좀 처지면 적당히 맞아 챙기시기 바랍니다. 슈프리마 사자마자 20% 이상 폭등. 야, 5%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서 거의 20% 가까이 수익. 여러분들께 20% 수익 한번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전일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절반 정도 던지고 나머지 다 홀딩하고 있는 상황. 그죠? 오늘 조금 주춤하면 더 차익 실현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보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도 한 3분의 2 던지고 3분의 2.5 던졌습니다. 현대차도 거의 다 챙겼어요.
왜냐하면 전이 코스피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료 채팅방에는 자, 왜 슈프리마는 좀 들고 가고 현대차 대림산업 이런 건 왜 좀 챙겼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어요. 왜? Why? 자, 코스피는 고점 그러니까 갭 상승 이후에 양호하지 않고 수급도 외국인 자꾸 매도 넣으면서 쭉쭉쭉쭉 밀리니까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처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그래서 잘 챙기기 위해서 거의 다 챙겼고요. 코스닥은 기관에 쌍끌이 들고 있고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더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과 여기 현대차는 조금 목표치 인근 전고점 인근까지 왔고요. 대림산업 그죠? 목표치 그에 비해서 슈프리마는 여기 인근에서 목표치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했습니다. 퍼펙트.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차. 현대차가 자동차 강세라 그랬어요. 자,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현대차 적당하게 챙긴 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림산업 적당히 챙긴 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현대모비스 샷!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이거 더 올라가면 먹은 거 잘 챙겨 넣고 교체 매매에다가 또 먹고 자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좀 조금만 잘 받쳐주면 충분히 가능한 모양들이에요. 자 기관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추가 상승. 자 안 깨지면 20일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하다 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60일 인근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20만 5천원권까지 강하게 갈 수 있는 모양.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스무스하게 받아라 했는데 베리 굿인 상황이에요. 자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자 경농 남북경협 아직까지 그냥 그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더 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 되고 기관외국인 쌍끌이 대덕전자 아직 홀딩 중입니다. 더 노릴 겁니다. 13,000원권까지 LG생활건강 밑에 사서 충분히 올라가서 잘 차익 실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시 올라타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던져냈습니다. 플러스권 여기 65,000원권 정도 66,000원권 정도 들어가서 3% 정도 올라갔었어요. 자 물론 조금 처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완전 수익이 3%까지 나지 않았겠습니다만 적당히 잘 챙겼다면 이것도 수익. 그러나 챙겼어요. 이거 은봉으로 막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이거 일단 밑으로 내립니다. 던지라 그랬으니까. 삼지전자 사자 그랬는데 사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그러면 패스 밑으로 내립니다. 손실 안 봤어요. 손실 봤다고 내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안 갖고 있는데 괜히 들고 뭐 저기 추천주 위에 올려놔봐야 소용없어요. 자 위닉스 잘 챙겨 먹었고 자 와이솔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었고 위에서 자 LG전자 조금 늘려주면 생각 있습니다. LG전자를 최상위에 한번 올려놔 보고요. 자 셀트리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전략을 저번에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192,000원 안 깨면 그죠? 아 홀딩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 깨지면 던져내고요. 그죠? 여기서 183,000원에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사자마자 13,000원 오르면 얼마 오른 겁니까? 그죠? 7% 가까이 넘게 오른 거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사고 그게 정석적인 건데 끝까지 들고 가가 여기 올라가 예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좋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한번 덜거덕 걸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한번 덜거덕 걸릴 때 그죠? 손절을 타이트하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손절을 자꾸 안 할 버릇 니미적 하는 버릇을 가지시면 언젠가 한번 당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부분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손절이 가장 최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더 중요해요.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지고 계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20일 여기 갭 하락한 부분 블록딜 소식으로 갭 하락한 부분 여기 20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관은 비교적 매수세 쭉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좀처럼 매수세 안 들어옵니다. 매도세입니다. 계속 자 살펴보셔야 되고 셀트리온 제약도 자 20일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신라젠 별로 휴젤 별로 헬릭스미스 별로
HLB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여기 밑에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만 별로 우상향이 없어요. 바이오 별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닥터케이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집중하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혹 곁들여서 그죠? 업계 1, 2위 정도 되는 종목이 낙폭가돼 나올 때 한 번씩 시청 뭡니까 우상향 안 할 때 한 번씩 하든지 해도 그죠? 주력은 전부 우상향 돌려낸 거 아니면 안 해요. 자, 메디톡스 보십시오. 그죠? 우상향이 없어요. 자, ABL 바이오는 우상향 맞긴 해요. 근데 여기 대박 까졌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그래요. 일단 지켜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하면 안 돼요. 유한양행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뭐 크게 잘 가는 종목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입니다. 나머지는 우상향이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러나 의료기기, 그죠? 치과 관련 괜찮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끝내주고 날아가고 있고요. 디오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상황 나오고 있고, JVM 약국 포장 관련 이것도 여기서 관심 딱 가지고 있다가 그죠? 거래가 좀 시원찮았어요. 여기 보면 거래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관심권역에서 뺐는데 일단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을 뽑는 그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비교해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바이오 종목하고 닥터케이가 추천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우상향, 그죠? 올라가, 강하게 올라가. 슈프리마 4 우상향 다 돌려내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딱 인접할 때 4 5% 먹고 다시 들어가 거의 20% 먹고, 현대차 이거는 좀 다르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서 13만에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줄 때 사서 그 다음날 바로 5% 수익, 그 다음에 다시 사서 쭉 올라가. 현대모비스 이제 돌려내는 상승 초입, 셀트리온은 아니고 그죠? 경롱도 상승 초입, 대덕전자 상승 추세 중에 눌림목 샷 바로 올라가. 자, 이렇게 하셔야지 LG생활건강은 쭉 잘 가던 종목, 낙폭 과대한 종목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 샷 하자마자 바로 올라가, 다시 샷 또 올라가, 그죠? 이런 것이 낫지. 한번 보십시오. 이 밑으로 쭉쭉 까지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노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우다고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업종 크기 좋은 거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다. 뭐냐? 뭐다? 2017년도에 바이오 광풍이 불 때 그냥 끝내주게 올라갔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자꾸 있다고요. 닥터케이는 그런 거 경험했어요. 예전에 조선주 끝내주게 갔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자꾸 업황이 이제 호황기가 지나가서 이제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이거만 자꾸 바라본다고. 이거만. 난 너만 바라봐. 이거 뭐 자꾸 이거만 바라봐가 될 일이 아니다고요. 이거 잘 갔거든요. 근데 탑을 찍고 꼬꾸라질 때는, 이렇게 꼬꾸라질 때는 업황이 이제 탑 어느 정도 그죠? 올만큼 온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 관심 가진다고. 왜? 여기 익숙해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의야.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바 있는가 볼까요? 자, 셀트리온 위시안 바이오주 17년도에 잘 갔어요. 여기에 너무 아직까지 머리에 잔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꼬꾸라지고 좋은 시절 지나갔습니다. 좋은 시절 지나가고 하락 추세 중이에요. 이제 겨우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미련 내지는 너무 환상을 가지시고 여기에만 몸에 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뭐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싫어하실지 몰라도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 중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만하다 검증해 보시고 믿을 만한 부분이나 검증된 부분만 여러분들 취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섹터에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현대모비스를 주력을 또 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챙겨냈고요. 대림산업 현대차는 적당히 챙겨냈고, 챙겨먹은 거 현대모비스로 자 엎어치기 했는데 이게 아달이 된다. 그럼 또 벨이 굿 아닌 겁니까? 아달이 되는지 한번 딱 볼게요. 경론 간다! 예야! 간다 그랬어요. 대덕전자 플러스 셀트리온 플러스 현대모비스 일단 보합, 슈프리마 추가 상승, 현대차 추가 상승, 대림산업 보합, LG생활건강 잘 처리하고 있는 중으로 믿고 있고요. 자, 노 프라블럼. 자, 남북경협 간다 그랬어요. 갑니다. 경농 남북경협 비교적 못 갔어 지금 반등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한 2%대 이상 상승 중인 것 같습니다. 2%대가 아니지. 15,900원이 그겁니까? 800원, 7,800원 올라가고 있으니까 4,624. 오, 한 5% 정도. 아, 잠깐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한 4% 정도, 3, 4% 지금 상승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료방 추천주 경롱 날라갑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날라가요. 하이닉스도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삼지전자도 플러스 나고 있으니까 추천주 다 양호 다 플러스. 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자 플러스 다 플러스. 자, LG생활건강 약간 약세. 시장은 마이너스입니다. 0.7% 0.16%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20일 안 깨야 돼요. 코스닥 갭 상승해서 0.47% 상승. 자, 그렇다면 외국계 매도세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거 판단 잘해야 돼요. 뭐 크게 우려할 건 없어요. 뭔가 하면 대림산하고 이런 거 다 챙겨 먹었기 때문에 빠지지도 않네 또. 그죠? 자, 차익실현 충분히 해나가고 고점 부위에 있는 것들은 꺾이는 거 딱 보이면 다 던지세요. 방송 듣고 있죠? 채팅도 날렸어요. 이거 딱 꼬꾸라지면 그때 다 던지세요. 이제 조정 받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건설주 시원찮죠? 건설주 시원찮고 자 그냥 차익실현 시리님 대림 다 던져. 현대차 다 던져. 조금이라도 더 챙깁시다. 왜냐면 시장 안 좋아요. 그냥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럼 됐어요. 얄짤 없어요, 이제. 얄짤 없습니다. 그냥 챙겨갑니다. 닥터K가 끝내주는 단타꾼이기도 하고요. 한번 끌고 가면 7, 8일 잘 끌고 가요. 외국인 매도 나오고요. 시장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던집니다. 저 슈프리마 다 던져 안 가잖아요. 코스닥은 양호하거든요. 이렇게 시장 판단 잘 해야 돼요. 자, 현대차, 그 다음에 대림산업 다 던져라.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다 던져. 야, 경농 저 위에서 밀리는 거 봐. 자, LG도 다 매도. LG생활건강 이거를 LG전자로 바꿉니다. 일단 LG전자를 사줘야 되거든. 이거 조금 위에인데
슈프림아 더 갑니다, 더 가. 일단 시장이 조금 안 좋긴 한데, LG전자가 며칠 쉬었거든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죠. LG전자 백색 가전 괜찮아요. 휴대폰은 좀 망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자, 75,000원 와도 더살 거예요. 단기 목표치 여기까지 일단. 아휴, 바쁘다. 자, 빠르게 보유 종목들 외국인 수급상 볼게. 더 갑니다, 더 가. 이거 보세요, 더 가죠. 시리님 왜 안 던진지 아시겠죠? 신고가 잘 가는 놈 안 던져. 절반이나 들고 있어 시리님, 그죠? 적당히 챙기면서 가는데 절반 더 들고 있어, 그죠? 20% 넘게 수익 나죠. 거의 20%일 겁니다. 여기 앞으로 5% 본인 못 먹었으면 또 어떨지 몰라도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8,000원에서 3만 지금 5,000원권 아닙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7,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7,000원이 몇 프로예요? 20% 넘어섭니다 지금. 자, 이거는 34,000원 깨지면 챙겨 나갑니다. 34,000원 그 전에 더 끌고 갑니다. 홀딩을 잘해야 돼요. 끝내주. 이마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잘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낼름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죠? 현대차 대림산업 다 팔았어요. 내려와, 이제. 현대차 대림산업 다 던지려 했습니다. 슈프리마 더 홀딩. 자, 던지라는 거하고 나중에 더 홀딩이라는 거하고 차이 어떤가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요. 현대모비스는 여기 밑에 21만원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셀트리온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하는 분들은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할 수 있고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은 한 19,000원권인 여기 20일 지지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경롱, 야, 씨,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네요, 그죠? 일링님, 이거 무슨 시그널? 무슨 시그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기 박스권 상단 위에고 원봉으로 퍽 무너진 무슨 시그널?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으면 일단 지켜보세요. 자, 플러스 유지 중이니까 좀 더 들고 가봅니다. 남북 경협 나쁘지 않아요 지금. 대덕전자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이라 했고 더 홀딩 일단. 대덕전자는 5G에요. 5G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LG생활건강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다 던지려 했습니다. 일단 LG전자 사례 했습니다.
LG전자 사라하자마자 올라가네요. 사 그랬습니다. LG전자 사자마자 가네. 자,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LG전자가 최고 괜찮아요, 지금. LG전자 괜찮아요, 우상향입니다. 시리님,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추천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만큼 다, 그죠? 본인이 실천을 옮기시면 돼요. 강하게 올라가고 여기서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조금씩 다 던지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한다? 내려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그죠? 강하게 갔는데 이렇게 밀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3분의 1이라도 척척 끊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올라갈 조짐 보이면 다시 팔아먹고 사놓는 거. 그게 베리 굿이거든요. 주말에 열심히, 주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시대. 그죠?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채팅방 있는 중에, 그죠? 무료 채팅방 다 합해가지고 나중에 시리님의 노력을 따라 잡는 사람이 없으면 시리님을 절대 못 이길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게요. 노력은 배신 안 합니다. 아유, 코스피가 또 밀리네요.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옵니다. 자, 나머지는 매수 자제. 지금 수급 안 좋습니다. LG전자까지만 딱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매수 자제 잘 챙깁니다. 챙겨 나가야 돼요. 슈프리마는 그겁니다. 코스닥이에요. 지금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만 코스닥도 약간 시원찮아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산 매수 단가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셀트리온 위에서 사서 물려있는 분들, 매도해라 했는데 매도 안 했던 분들, 본인 매수 단가 잊어버리십시오. 강하게 밀리면 19만 3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기 안 깨지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깨지면 미들 좀 처집니다. 저는 18만 3천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 아, 저 같으면 여기서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시장도 안 좋거든요. 4분의 1 정도는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물려있는 분들은 던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은 있어요. 19만 4천원 깨지기 전까지는 더 지켜보십시오. 일단 이제 뭐 채팅방 이렇게 날려드리면 알겠지 뭐. 아, 저게 깨지면 안 된다 표시겠지. 알잖아, 그죠? 지금 하루 이틀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야, 뭐 좀 시원찮네요.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려면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 전부 매도, 현선물 매도입니다. 아이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콜 옵션 들어옵니다. 안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아, 위로 안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25억 같으면 초장부터 작은 거 아니에요. 저거 포기 안 하고 30억, 40억, 50억 콜 옵션 산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1. 위로 안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 이거. 선물 밑으로 꼬꼬라 때리면서 밑으로 패대기 치면서 시장 붙들어 놨습니다.
자,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 나가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 나가십시오. 시장이 되기 좋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변동성 더 심해질 수 있고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추가 조정 가능한 지금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 외국인이 매도, 선물 매도 때리던 거쑥 들어올리고 개인이 매도로 전환하고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세 줄어들어야 돼요. 그 상황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맘 놓고 능 놓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현대차 대림산업 다 던져냈습니다. 차의 실현 깔끔하게 최고 탑에서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 더 올라간다고요?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니고 충분히 먹었어. 대림산업 10만 2천원권에 사서 11만 5천원, 7천원 이렇게 팔았으면 14% 이상 먹었어요. 됐고요. 현대차도 많이 먹었어. 그죠? 10% 이상 먹었고요. 슈프리마 20% 이상 먹고 있고요. 그죠? 들고 갑니다. 슈프리마는. 현대모비스 그냥 버틸만 합니다. 셀트리온도 18만 3천원 매수 사인 이후에 아직까지 강하게 던지라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만 2천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7%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못 봤는데, 셀티는 오늘 사도 될까요? NO! 아까 좀 전에 들었죠? 밀릴 수 있으니까 팔아라! 좀 밀리면 팔아도 되는 권역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까요? 하면 NO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NO? 왜 NO? 여기 저항권이에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먹을 거 잡고 빠지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18만 3천원에 사라 했는데, 여기 지금 8%, 7%, 8% 올라가는 권역에서 살수 없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슈프리마, 양호. 여기 권역 안 깨지면 던질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던진다, 안 던진다? No. 천천히, 이제 무너질 듯말듯 하면 살짝 던져 나갑니다. 핸드폰 부품주 한번 봅시다. 오늘도 양호. 핸드폰 부품 오늘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 야, 끝내준다. 시리님, 어쨌든, 한 며칠 사이에는 기분 좋죠? 그죠? 차근차근 해나가요. 닥터K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리님 보좌하는 데 노력할게요. 정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참 믿어주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우리 팀K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목숨도 내놓습니다. 목숨도. 전장터에서 장수들이 주군을 위해서 왜 목숨을 내놓고 싸운 줄 알아요?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키워줬던 사람들한테는 목숨도 내놓습니다. 전 목숨 못 내놓겠어요. 목숨 못 내놓겠는데. 목숨만큼 소중한 수면을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 거의 못 잤어요. 어제도 잠 거의 못 잤다고. 왜?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슈프리마 1.3 더 가요. 안 던진다 그랬어. 자, 시리님. 돈 있으면 LG전자 추가. LG전자 추가. 아까 산 자리 비슷한데 왔어. 한번더 추가. 자, 전기전자에서는 LG전자가 괜찮아 보인다. 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밑으로 더 쳐져도 살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자, 뭐 어떻게 합니까?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딱 오니까 사 그러잖아. 그죠? 수급도 나쁘지 않아.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자, 또 보고 있다고요. 뭘 보고 있다? 그래도 요거 약간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거 보고 있고 챙길 거 챙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싹 이동. 어디로 이동? 뭘 챙겼어? 자, 오를 만큼 얼른 자동차
오를 만큼 올랐어요. 여기 고점대. 이거 뭐더 계속 더 간다고요. 가면 좋긴 한데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현재 시장도 좀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먹었기 때문에 챙겨내고요. 그다음에 이거 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죠?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니고 충분히 먹었어. 15% 가까이 먹었는데 됐죠. 그러면 IT 전기전자로 살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딴건 아직까지 그만해요. SDI는 한번 지켜봅니다. 이거는 다른 건 그만해요. 삼성전기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거 우상향 다 돌려내서 눌리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샀다가 밀려도 75,700엔 또 삽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일링님 잘 들어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 많이 사요. 그러니까 들어갈 만해요. 살만합니다. LG전자를 현대 모비스 다음으로 딱 올립니다. 슈프리마 지금 우리 주력이에요. 자, 경롱은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경롱 제법 먹었잖아, 아까. 여기 위에 밀림이 던져야 된다고. 힐링님.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 놓는다고요. 16,100원에. 매수 단가 인근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끝내줘도 되는 거라니까? 매수 단가 16,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800원이면 16,000원에 800원 같으면 800원 올랐지 않습니까? 4, 4, 6, 25, 5, 6, 30, 5% 오른 상황이잖아, 이거. 그냥 챙겨 먹어야지, 이거. 아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난주 선수 되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딱 챙겨 먹고, 아, 눌리면 다시 사 넣어야지. 조금 보이죠? 힐링 좀 보이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네? 딱다 보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더기는 던진다 했습니까? 안 던져. 12,000원 안 깨지면 안 던집니다. 그대로 메모 잘하고 있죠? 안 던져요. 이거 5G 중에 별로 간거 없어. 13,000 이상 갈수 있어 보입니다. 올라가려고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5G 플러스, 휴대폰 부품 플러스. 자, 뭐 플러스? 자동차, 5G, 휴대폰, 집중하라. 퍼펙트! 퍼펙트! 시장 상황 플러스입니까? No! 시장 마이너스 0.42!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벌겄네? 잠깐 지켜봅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대덕전자 추가 상승 조짐 보이고 있고요. 슈프리마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홀딩입니다. LG전자 사라 그랬고요. 추천주 삼지전자 날라가네요. 자,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하시면요, 열정적인 닥터케어 함께 하시죠. 유료 채팅방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아니라 근거와 다음에 혼자 할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조금 붙들어 놓고 전일도 그랬고요. 코스닥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현재 좀더 좋습니다. 자, 일단 풋옵션, 콜옵션 비슷한 규모로 같이 가추니까 개인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도 지금 가능한 구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 3천 몇 계약입니까? 밑에 패고 있다가 좀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거를 날려드립니다. 단순하게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날려주던가요? 안 날려줍니다. 안 날려줘요. 특급 본인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슈프리마 3.7% 더 간다. 예야! 잘하면 25% 30% 먹겠어요. 1님 좋아 죽겠죠? 슈프리마 더 갑니다. 던질 안 그랬어 분명히. 왜? 왜? 이거 강세인 거 보고 있어요. 5G 휴대폰 부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덕전자 간다 그러잖아. 그죠? 더 가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업종군 오늘 좋으니까 갈것 같으니까 홀딩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죠? LG전자 더 사!
자, 위에서 시리님 위에서 적당히 챙겨 먹었다면 여기 딱 올라타려면 아까 챙겨 먹은 거 다시 사노. 딱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 인근과 여기 인근 매수 권역 되거든요. 왜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니까 살짝 사놓고 조금 더 처지면 그죠? 여긴 약간 갭이 있잖아요. 이만큼 만약에 약간 더 처지면 또 사놓고 그리고 반등 나오면 또 여기 위를 못 넘어가고 또 비리비리하면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닥터케 야간에 크루드 오일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대덕전자 슈프리 말하는 사고 팔고 해라 그럽니까? No. 시장 그 강세 업종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라 그랬습니까? 흥분하니까 발음이 안 돼. 들고 가라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현재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못 던졌다는 분 계십니다. 11만 4,500원 깨지면 던지면 돼요. 그러면 던지라는 시점에서 별로 큰 변동 없으니까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14만 원 깨지면 던지면 돼요. 우리는 다 던졌어요. 거의 5분의 1 정도 빼고 다 던졌습니다. 착착 잘 챙겨왔습니다. 끝까지 발라먹어요. 끝까지. 닥터K가 던져 하고 나면 그 대부분 고점부입니다. LG전자 추가 4 하니까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주력으로 넣고 있어요. 아침에 4 올라갔고 눌리니까 4또 4 그랬잖아. 세번 사라 그랬습니다. 평균 단가 위에요. 자, 모비스도 갈라고 폼 잡고 있어, 이거. 자, 시장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고점 돌파했고요. 코스피도 거의 다 왔어. 반등 V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국인 선물 매도 때리는 거 걷어들이고 개인은 밑으로 매도 확대되고 이거 크로스 되면 양호. 자,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매도 때리 밑으로 쳐지니까 그죠? 매도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이. 자, 그렇냐? 아, 그렇게 쉽게 밑으로 안 빼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위로 땡기니까 외국인이, 그죠? 지수 반등합니다. 이거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코스닥은 홀딩, 슈프리마 홀딩입니다. 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와. 5G, 대덕전자는, 그죠? 5G 중에 간 거, 별로 못 갔어. KM, 이거 뭐야? 다른 종목 갈 때. 잠깐만, 왜 비리비리하죠? 자, 5G 얼마나 잘 갔는가 보시죠. 자, 위에 꼭다리에서 이런 데 사면 안 돼요.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다른 것들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어. 이건 많이 찾아서 별로고. 그러나 와이소 잘 챙겨 먹었고요. 이거 사놓아야 되겠는데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목 딱 주는 이 구간에서 사 하니까 바로 플러스. 이거 살만하다고요. 아직까지 크게 많이 간거 없어요. 그대로 홀딩한 데 있습니다. 5일선 깨기 전까지 12,000원 깨기 전까지 홀딩 13,000원 충분히 보여요. 13,000원 가면 얼마 더 올라가는 겁니까? 9% 가까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 6, 7% 더 먹었어요.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지금도 한 6, 7% 먹었는데 9% 더 먹으면 15% 이상 먹는 거예요. 안 던진다 했습니다. 삼지전자 사 그랬는데 올라갑니다. 3.4% 올라가. 여기서 사 그랬거든. 무료방에. 좀 사지. 우리 아무도 안 샀죠? 포인트 여기 딱 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사. 해가 조금 주춤주춤했으나, 안 무너지잖아, 20일. 그죠? 올라갑니다. 이거 상단까지 갈수 있어요, 이것도. 4% 가네, 참. 시장 괜찮잖아, 요. 그죠? LG전자 30%까지 확대하세요. LG전자 30%까지 채워 넣으세요. 포트폴리오 운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사가 한 방에 한 종목에 다 사놓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먹었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약간 묻고 싶어요. 방송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최근에 리딩 나쁘진 않는데 야, 좀 이해 안 되는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저 조회수에 뭐 연연한 사람 아니에요. 반응을 보는 겁니다. 반응을. 그죠? 뭐 축구하고 그래서 그거 본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야, 역대급으로 저조해요, 지금. 보통 하루에 조회가 1000조회 정도 나옵니다. 실시간 방송하고 녹화 방송 다 합하면. 참, 황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좀 볼만하지 않나요? 별로입니까? 볼만하다, 7번. 아니야.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8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야, 이 정도 무료 방송에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 방송 진행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악한 거는 반응 턱턱 보이고 팔지마인 건 올라가고 파라 한건 비리비리하고. 거의 뭐 퍼펙트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아침이라서 바빠서 그런지, 그죠? 아침에,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이해하도록 할게요. 좋은지 싫은지 평가를 안 내려주고 계세요. 환율, 양호. 환율, 진정되고 있습니다. 양호. 자, 미국 선물 상황 양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 초반에 조금 주춤한 듯 했으나 바로 상승 전환해 주면서 지수도 반등 나오고요. 0.06% 하락으로 약보합 정도로 다 올라세웠고요. 반도체, 전기전자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계통으로 비교적 강세. 자,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행동주의 펀드가 요새 요구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요구를 하고 있는 SM 특징적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조선 별로고 대만 에사코 별로입니다. 건설 별로예요. 그죠? 오늘 좀 주춤할 가능성 있어요. 대림산업 다 차익 실은 다 해라 그랬고요. 공기청정 위닉스 이런 거 사라 그랬는데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충분히 가능한 구간. 철강 쪽으로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업종이 안 좋아요. 자동차 오늘 약간 주춤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양호. 우리 현대 모비스 있어요, 일단. 그리고 5G 절대적으로 강하고,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만 좀 비교적 강세. 5G 절대적으로 강하고, 그죠? 이두 개가 있네. 이건 큰 섹터가 이렇게 나눠놔서 그래요. 휴대폰 부품 강하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시장
전일 갭 상승해서 20일권을 돌파하고 나니까 20일이 이제 저항의 역할에서 뭐로 바뀌었다? 지지의 역할로 바뀔 것이고 그것이 현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점 찍었던 여기 라인만 잘 지켜내면 2057 잘 지켜내면 별 무리 없겠고 기관 외국인 매도세 줄어들면서 매수세 전환한다면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고 현재 외국인이 매도세 선물 매도세 3500 계약으로 초반에 확 밀었다가 이거 반등 넘으면서 2000 계약 환매수 들어오고 개인은 오히려 매도세 증가하면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 그대로 적중되면서 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계가 계속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플러스권 전환되고 현물에도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해보시고 코스닥은 양호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니까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핵심 업종 대표주군들로 가지고 있으니까 닥터K 의견 잘 받아들여서 추천주 가지고 계신다면 제시했던 전략들을 잘 따라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5월달 정말 힘든 장 지나갔고요. 이제 투자하기에 조금 그래도 할만한 권역까지 오고 있고 닥터K나 할만한 권역 정도가 아니라 날라댕기고 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같이 지금 이 반등장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공부하고 있지 않다면 별 소득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참고됐다 하시면 슈퍼챗도 가능하니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시작하고 좀 봐주시고요. 주식상처부 탈출 핵심 팁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 안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